연승 이어나가서 좋은 것 같고 이제 시즌 마무리인데 계속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 연승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. 네. 저도 일단 오늘 경기 좀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2-0으로 이겨서 좀 좋습니다. 너무 자세히는 못 말씀드릴 거고 저희가 연습을 많이 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후반에 좋고 이건 써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 들었습니다. 주도권이 없는 픽인데 초반 주도권 없이 버텨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2세트의 용싸움 앞에서 조금 레나타 공의 뭐 앞에서 리신하고 뭐 쓸리면서 안 좋아졌던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저희가 뭐 지금 1등이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뭐 전 세트 이길 수도 없는 전 세트 다 이길 수도 없고 선수들이 플레이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뭐 선수들이 역전할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고 3세트 가면 뱀픽 바꾸자 저희끼리 피드백하면서 경기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괜찮았어요. 그래도 일단 한타를 계속 좀 불리하게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좀 한타가 유리하게 시작할지 팀원들과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. 일단 한타 과정에서 좀 아리와 베인이 뒤도는 게 좀 까다로워서 이제 누가 누구 마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습니다. 이 탑베인이 지금 핫해서 경기에선 잘 안 나와도 스크림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초반 라인 주도권 있지만 뭐 충분히 갱으로 풀 수 있어서 그냥 베인이 저희한테 부담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제 생각이라 저희 팀 선수들 모두가 잠시 얘기했던 적 있는데 물론 당연히 1등 하면 좋지만 뭐 지금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 솔직히 저희는 이제 팀 선택하면 당연히 좋지만 그래도 그냥 한 경기 최선 다하자 하고 있고 너무 멀리 막 우리가 당연히 1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네. 지금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 보안이라기보다는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 지금 지치지 않게 퍼지지 않게 선수랑 같이 조율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 잘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계속 피드백하면서 같이 성장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컨디션 관리는 솔직히 저는 잠만 잘 자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눈이 좀 아프길래 최대한 휴대폰 안 보면서 그냥 푹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시즌 3경기 남았는데 그렇다고 방심 절대 안 하고 맨날 열심히 하고 있고 선수가 다 최선 다하고 있으니까 시즌 꼭 마무리 잘할 테니까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팬분들 이렇게 항상 응원 드리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정규 시즌 3경기 남았는데 꼭 열심히 잘 준비해서 다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